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동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결승으로 제221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선거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선거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안민원부, 기업환경부, 복지문화부,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종합민원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은 양심에 따라 승진과 보탬 역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서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원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을 서명하고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의 감사 기간을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보훈위원장이 호명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준 종합민원국장님. 네. 네. 김순희 민원봉사과장님. 네. 신정화 종합법원과장님. 네. 윤희태 토지정보과장님. 네. 오병재 주택과장님. 예.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김영준 공안민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비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서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07년에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2007년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유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규하 의원님, 위원장님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와 인력, 주요 업무, 2021년도 주요 역점 추진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쪽 일반 현황 중 기구와 인력입니다. 종합민원국은 민원봉사과, 종합포각과, 수리정보과, 주택과 총 4개 과에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101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조 부서별 주요 업무 분담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서비스평가, 국민신문고관리, 주민등록, 민감, 가족관계서류 등 재정명 발급, 여권 접수 및 심사, 교부 등 여권 관련 업무와 정보통신 관련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포학과입니다. 종합포학과에서는 인허가 사전 상담 및 심사, 개발행위 허가와 산지 및 농지 전용 업무,
건축 허가 및 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부동산 관련 업무, 지적 측량 성과 검사 및 토지이동 관련 업무와 개별공시지가, 개별부담금 부과징수, 도로명 주소 부여 및 관리, 지적 제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주거급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임대사업자 관리,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도시건강계획 및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와 옥외광고물 비나가 및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조 2021년 역점추진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안내 활성화 책임제를 운영하고 무인민원 발급기 확대 설치 및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 및 직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민 접점 맞춤형 환경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입 시민 생활 안내서 제작 및 배부를 하였으며 민원실 친절 미소왕을 선발하고 2020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대통령 상을 수상하였는데 올해에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합허가과는 민원 처리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기 위해 인허가 실무 설치 활성화와 복합민원 온라인 민원 실무 심의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시민의 자산권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시민 중심의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맞춤형 토지 행정 실현을 위한 토지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부동산 종합 정보의 안정화로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 제공과 지적 도면 정비 사업 추진으로 지적 공부의 공신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토지 가치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간 정보 시스템의 사용자 중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정확한 데이터로 지도 서비스 제공에 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로, 상하수도, 수치 제용도 등 신규 수정 제작을 통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 업무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가구, 근린 상가 등의 동, 층, 호가 구분된 상세 주소를 부여하여 시민 편의 지원과 사항을 주소 부여 확대를 통한 안전사고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주소 체계 고도화를 위한 상세 주소 및 사항 주소 부여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는 주거복지 수혜 대상 확대 및 주거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해 소외계층의 복지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으며 공동주택 개발 수혜에 따른 적극 행정 및 품질 검수를 통한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공동주택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및 투명한 관리 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업건축물 단속 등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 확보는 물론 도시 미관과 기능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공디자인 향상을 통한 도시 환경 개선에도 적극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서부터 124쪽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소 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는 내용들은 도시개발과 종합통합과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그 안동 상업지역 아시죠? 네. 예, 거기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보였던 아파트가 아니고 이제 초고층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고 입주 예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뭐 그 예전부터 나왔었던 얘기지만 그 교통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지역인데 그 지금 상업지역 내에 고층 아파트를 들어옴으로써 또 다른 또 2차 피해가 또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부서별 얘기 좀 들어보니까 뭐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교통영향평가를 누가 하나요? 그거 할 때 주체가 누가 업체에서 해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업체에서 해온 거를 저희가 이제 그 뭐 관측위원회든가 뭔가 할 때야 또 관측위원회 그시대 심의 이런 거 할 때 거기서 교통위원들이 그거에 가서 심의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보면은 특별히 뭐 대선에서 나온 의견은 없고 거의 뭐 원하는 가결로 통과가 되는 내용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곳이랑 비교해 봤을 때 그 많은 그 아파트들이 입주되어 있는 그 지구라고 해야 되나 뭐 단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지역에 그 지금도 창전동에 그 도시계획 80년도에 하셨잖아요. 근데 그 80년대 도로 폭이나 지금 현재 거기 폭이나 달라진 게 있을까요? 그 답변을 드리면요, 기존에 지금 이제 그 롯데 2차 나간 블록 있잖아요. 물론은 이제 기존 상업지역 내에서는 저희가 그 건축물을 지면서 인도 일부는 그 세탁을 시켜가지고 기존 이제 대지 인도를 이렇게 설치해서 그것도 가로막을 형성했는데 거기는 이제 아파트 사업계획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렇게 전부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해놨는데 저기 세부 그 뭐 가로막이라든가 이게 이제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그 이제 그 국토교통부하고도 협의를 할 거고요.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가로막하고 또 이제 그 향후에 그 주차장 문제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종합 검토를 해서 그 지구가 단위계획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이제 그 빠져나가는 차량들이 기존 시도하고 국도하고 이쪽으로 직접 연결돼서 교통 흐름이 좀 원활하고 그렇게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란다가 다시 이제 재건축을 하는 거죠? 미란다 호텔. 네. 예, 미란다 호텔의 옆에 옛날 도로가 있었잖아요. 그 설봉천 사이에. 네. 그 도로도 좀 확장할 계획이 있을까요? 그쪽은 이제 미란다 그 저기 그 지금 미란다가 확실히 뭐 확정된 거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미란다에다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 거기도 기존 도로를 좀 구체적으로 밀어서 좀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이제 주도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거의 뭐 제 생각은 4차선 정도는 확보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은 얘기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교통 그쪽에 대한 교통에 대한 부분이 원활히는 아니어도 조금 개선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려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지금 고층 아파트 지금 가로선에 도시 이제 계획을 또 개설하신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파트가 상당히 지금 바닥까지 붙어 있어요. 네. 만약에 화재가 나서 뭐 거기 그 피난 공간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화재가 만약 그런 데는 없어야 되겠지만 그럴 경우 그거 어떤 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소방차가 진입하기도 아주 애매하고 뭐 소방법상에 다 어떤 과정을 거쳤겠지만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좀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그 안전을 위한 부분을 그 커트라인에서만 하지 마시고요. 그 여유를 가지고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지만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우려해서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적극 저희도 고민을 해보고 그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 개별 공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이게 지금 보니까 그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장원 같은 경우에 좀 상향 요구를 해서 많이 떠서 들어왔더라고요. 2020년 1월 20일에서. 그 이쪽에 상향 요구 들어온 이유가 뭔지 대략 파악이 되나요? 보통 이제 그 저희가 상향 요구 들어오는 것 중에 대부분 이제 그게 토지 보상 어디 뭐 편입이 됐다든가 이런 데 했을 때 토지 보상과 아니면 매매 이런 데서 그 좀 값을 높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많을 거고요. 하향 되는 거는 세금 문제가 좀 많겠죠. 그래서 그 사실 근데 이게 이제 개별 공시지가하고
저희가 이제 그 감정평가를 했잖아요. 뭐 토지 보상이라든가 아니 개인 간의 매매를 할 때도 크게 영향은 안 받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할 때는 그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람들 심리가 그러한 어떤 매매나 아니면 뭐 어떤 사업 직원의 퇴직이 돼서 퇴직 보상 이런 걸 할 때는 공시지가가 높아야지 감정평가 금액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심리에서 아마 상향 요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공시지가가 2000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예전에 비해서 공시가 많이 상승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보통 이제 그 지역이 개발이 되거나 뭐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공공시설 들어올 때는 이제 보상가는 많이 됐겠지만 대부분의 그 국민들은 이제 공시가 많이 올라서 이제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그 매매를 이렇게 보더라도 어떤 지역은 매매가보다도 그 공시가 더 상승된 지역이 있어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다 보니까. 근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 그 지지도이 그 하향 우리가 너무 많, 그레이 많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시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영 많이 되고 있나요? 반영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그 타당성이 있는 경우는 반영이 되고, 뭐 그냥 그 자기 주변 이렇게 시청실을 매매되는 거에 기대해서 하고 계실 때는 뭐 반영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반영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에 여기 이제 강남구에서 그 이제 공시가 그 정의한 데서 다른 데서 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에서 의뢰를 하는 건가요? 공시가는 시에서 검증을 하고요. 네. 그거는 이제 그 감정평가 법인 이런 데다 그 조사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검증합니다. 네. 네, 뭐, 이 주제는 자주 이렇게 정리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 이천시에서 그 거치, 그 개시되어, 그 현수막 개치대 말고 거수되는 다른 지역에 걸리는 현수, 불법 현수막 적발률이 좀 어느 정도 됩니까? 신고율이나 적발률 같은 경우. 사실 저희가 이제 불법 현수막 정들을 위해서 그 지금에서 이제 그 인력을 차별 사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각 그 읍면동에 단체로 위탁을 줘서 또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2차를 가서 그 단속을 세 가지 이렇게 방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불법 현수막은 굉장히 난립이 돼 있죠. 난립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력을 빨리빨리 정리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자를 위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현수막이 그 하여튼 그것도 교통 시야를 방해하는데 아주 위험한 요소가 되죠. 위험한데 많이 설치를 하는데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렇게 단속을 해가지고 그 특별 현수막이 이렇게 근절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이천시 관내의 길가에도 많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그 지금 이제 민원적인 사안에서 이 현수막 관련된 민원이 혹시 몇 통 정도 그 보고된 사람들이 있나요? 가끔씩 민원 많이 들어오고. 그 민원이 근래 현수막 걸려 있는 개체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신 건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평상시에도 들어오고 근래에 이제 개천된 거에 대해서도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2주간 네. 혹은 1주간 들어왔던 민원, 현수막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조치해야 되나요? 저희가 지금 현황은 파악품에 있고요. 네. 그게 이제 또 시민사회단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바로 철거는 못하지만 그게 또 저기 시민들의 명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뭐 철거는 안 하고 있지만 현황은 파악품이 있습니다. 자, 시민단체의 염원과 시민들의 의사라면 불법적이게 거치되는 현수막에 대한 사유를 계속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교수님. 아, 그런 건 아니지만요. 예. 저희가 이제 현수막은 참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수막은 반드시 지정된 게시대, 평정리 일반 게시대에 비치는 거 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이런 관공서라든가
사회단체든가 또 정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사실 불문을 그때그때 이렇게 뭐 그 지금 가로수라든가 뭐 교통신호등 또 교통선 이런 데 하는 거는 사실 불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선수막이 됐든 다 불법은 불법입니다. 근데 바로 그렇게 조치체계가 상당히 또 어려운 점이 있죠. 네. 예를 들어 이제 보건소 앞 그 사거리를 보면은 거기는 이제 정당성 현수막이 매일 붙어 있잖아요. 네. 사방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 과거에는 그 정당에 저희도 이제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는 저희도 정당이라든가 또 우리 관공서라든가 저희도 이제 각 피출과서에 숙제를 보내서 이 우리 그 이천시에서 그 홍보할 게 있으면은 저기 그 현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도록 하고 사실 지정 게시대가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환경상호 감사 기간 중에도 이제 김하식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 있지만은 그 김하식 의원님 그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게 저단형과 또 일반 현수막 게시대를 확충해 나가야 된다는 데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현수막 게시대를 좀 더 확충을 해서 그 외에는 좀 강력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려고 하겠습니다. 네, 명확하게 하나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 네. 정당, 단체 네. 관련된 현수막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불법적이게 배치되어 있는 현수막을 왜 방치하느냐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서 공안민원국에 보고가 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현수막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시민단체 각 개인 인원들이 정말 모두가 다 동의해서 올려놓은 현수막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절차를 확인하시면 전체 단은 아니겠죠. 그래서 단은 아니라고 네. 네. 단은 아니겠죠. 저희도 뭐 하여튼 현황을 좀 파악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아시다시피 국장님께서 서두 서두에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주행하시는 운전자들에게 주행적인 안전도 방해가 될 수 있고요. 그죠? 네. 그리고 공식적이게 개체해놓은 게시대에 현수막을 거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난무하게 이곳 저곳에 많은 현수막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요청으로 시민이 그 사안에 대한 사안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다수의 민원들이 공안민원국에 보고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지금 공안민원국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그런 것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예를 들어 현수막은 그때그때 많이 이렇게 개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현수막을 그 민원성이라든가 뭐 집회라든가 민원성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사실 그런 거는 바로바로 뛰질 않습니다. 어느 정도 좀 그 사람들의 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둔 다음에 계획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그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현황을 좀 파악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별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 본연의 행변이 그 아무래도 그 수많은 세월을 같이 경직하신 국장님의 고경관에 그 차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놓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저 본연의 시민의 대표의 입장으로서 시민들이 받들어서 시에다가 제시하는 의견들이 반영되는 그리고 반영이 돼서 실행되는 그런 집행부의 모습이 지금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께서도 이제 제가 지적적으로 이제 현수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적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그 시정에 대한 설치 그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우리 시청 앞에도 이렇게 보면 충분히 그 낮은 곳, 한 단짜리, 두 단짜리가 아닌 한 단짜리를 낮게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같은 그렇게 이제 불법이 안 되고 설치를 가능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이번에 진짜
거를 처음 이렇게 봐서요. 하여튼 저 지적된 사항을 저도 이거 읽어보고 저것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시청 앞에는 약간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도로를 다시 이렇게 좀 그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설치를 하면은 도로를 또 다시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예산이 이중 들어가고 있는 건데 좀 그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면 하겠습니다. 아, 제 얘기는 또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이 바뀌던 팀장이 바뀌던 이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인수인계가 안 되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실행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 실행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여기 보면은 세무사 앞에는 2단짜리를 하나 해놨어요. 그거를 2단짜리를 하면 어떤 시야가 가지고 이럴 수 있는데 1단을 앞으로 하든 뒤로 하든 지금 같은 경우 관계가 없어요. 왜? 그쪽이 아직 그 어떤 시설이 이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불법이 당연히 안 되죠.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뭐 한 5단, 뭐 6단, 7단 이렇게 보통 사업을 해놓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좋은 자리는 땅 주인들이 있을 거예요. 건물을 안 올라가 있어도.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안 해주는 어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렇다면 그분들 앞에다가 어떤 그 임시적으로 어떤 계약을 맺어서 시에서 이제 내야 되겠죠. 토지 사용료를 내야 되겠죠.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그 게시되는 우리 이제 그 공유지, 시행이라든가 뭐 공유지 같은 데 설치를 했고요. 그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그 은면동이라든가 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향후에 무슨 확대되는 자리가 있으면 그런 측면에서도 좀 이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법이 자행되는 게 아니라 우선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왜냐하면 관에서 하면 안 되는 단속을 했는데 관에서 그냥 불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럼 그거를 관에서 하면서 민에서 못하게 되는 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조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가 시원수막 계시다가 저다니는 게 있든 부다니는 게 있든 그건 더 확충해 나가야지 나가고 나서 또 강력한 뭐 단속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게 조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계시대 이렇게 좀 더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되는 부분은 당연히 뭐 이렇게 공감대 형성해서 해야죠. 어떤 기간 동안에는. 그러나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에서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안을 제가 안 했으면은 이런 얘기를 또 못 드리죠. 제안을 분명히 그 일단으로 해서 제안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 이 얘기. 그래서 그 담당자들이 인수인계할 때 인사이동이 바뀌면 그거를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